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방탄소년단은 아이하트 라디오 징글볼에서 오프닝 공연을 장식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정국은 블랙과 화이트로 매치된 수트를 미소년 같은 비주얼과 황금 피지컬로 세련되고 댄디하게 소화하며 여심을 사로잡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공연 전 라디오 DJ 조졸라이트와 사전 인터뷰 시간을 가졌고 요즘 듣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정국은 탈로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이 곡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정국이 곡 장르부터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음악 취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다시금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이겠죠. 이어진 마이크드롭 리믹스로 무대에서 정국은 오차 없는 화려한 군무에도 흔들림 없이 쩌렁쩌렁한 라이브를 선보였고 엔딩 댄스 브레이크에서 섹시한 보디롤링과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무대를 끝낸 후에 공연을 찾아온 팬들에게 징글볼 무대에 선 소감을 포함해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국은 오늘 밤 누가 여기 왔는지 봤지? 우리가 전설적인 가수들과 같은 무대에 서 있고 지금이 내 최고의 순간이야! 라며 가슴 벅찬 감격을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영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정국의 유창한 영어 발음, 억양, 그리고 여유로운 제스처를 취한 모습에 정국이 발음이 너무 좋다, 정국이 영어 많이 늘어서 자신감 가지고 신나게 멘트한다, LA 가면 정국이 영어 유창맨 등의 극찬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와, 이제 정말 정국이 현지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 발음이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Make It Light, 할시와 함께 무대를 꾸민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정국은 귓가를 감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메인 보컬단 완벽한 라이브를 펼쳤고 달콤한 애드리브까지 환상적으로 소화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요즘 제가 1일 1곡으로 무조건 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국의 유포리아입니다. 하루에 한 곡씩 무조건 부르고 있어요. 정말로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정말 맨날 많이 듣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질리지가 않아요. 예, 계속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고 다녔으면 주변인들도 이제 다들 모르는 노래인데 다들 알아주고 저 따라서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틀렸다고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그만큼 많이 불렀다는 말입니다. 특히 Make It Light을 부를 때 구석구석 팬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무대가 끝난 후에 함께 공연한 할시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와 응원을 유도하는 등 그녀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영상으로 공연장의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댄스 브레이크, 레츠고까지 갑벽 추임새 넣는 거 봐라, 진짜 무대 장인이다, 정국이 너무 잘한다, 무대 중간중간에 추임새 너무 좋고 애드리브야 뭐 주말하면 입 아프고 화음을 쌓고 쌓은 부분 참 정국이 대단 하다 했는데 이걸 라이브로 해주네, 정국아 너무 잘했어, 무대 최고였어 등 뜨거운 칭찬을 보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항상 기대를 하면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주니까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국은 징글볼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건물 사방의 팬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해주었고 열렬히 인사하며 순간 넘어질 뻔하기도 하면서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한 팬은 정국은 모든 사람에게 잘 웃어주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최고의 다정다감한 아기 같은 소년이라고 남긴 미트앤그릿 후기가 커뮤니티에서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날 정국은 트위터상 32개국가 실시간 트렌드에 최대 85만 3천 트윗량으로 올랐고 구글에서 키스 FM 징글볼 영광 검색어 5위에 방탄소년단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하며 폭발적인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정국은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미 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받은 상은 다 아미의 것. 남준이 형 소감 멋있어요. 영상이 글과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받아 힘이 나서 운동하고 에너지 보충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정국이 방에 홀로 앉아 돈가스를 야무지게 썰어서 한입 가득 베어 물거나 프렌치프라이를 소스에 찍어 맛있게 먹는 먹방을 보여줬습니다. 상 받는 매일이 기쁜 듯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가 넘쳐 흐르며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탑 듀오 그룹 탑 소셜 아티스트 2관왕을 시작으로 6월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즈에서 글로벌 페놈, 8월 틴 초이스 어워즈에서 초이스 컬래버레이션,
오디션, 초이스 서머 투어, 초이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초이스 팬덤 4관왕,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그룹, 베스트 케이팝 2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그룹, 베스트 라이브, 비기스트 팬 3관왕을 추가했고 버라이어티 2019 히트메이커스에도 올해의 그룹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19 마마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월드와이드 아이콘 오브 더 이어까지 대상 4개를 싹 쓸어버리며 베스트 남자 그룹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상, 페이버릿 아티스트상,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상까지 무려 9관왕에 올랐습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정말 엄청나죠. 월드클래스 방탄소년단이 사실 이 상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전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